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간만에 랩비의 리액션 미디어로 돌아왔습니다. 제가 한동안 랩비의 리액션 미디어를 안 했어요. 열심히 찍다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. 물론 제 역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랩비앗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조회수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더라고. 그래서 이슈가 작년만큼 그렇게 버프를 받지는 못하나? 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아쉬웠어요. 그래서 랩비앗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? 라고 고민된 부분도 있었고, 일부 구독자분들은 왜 랩비의 리액션 미디어를 안 올려주냐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좀 걱정이에요. 저도 어쨌든 유튜버라서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구독, 좋아요 같은 부분도 저한테는 힘이 나지만 조회수가 생각만큼 이렇게 막 나오지가 않으니까, 원본 영상의 조회수도 생각보다 나오지 않으니까 분위기가 예전 같진 않구나 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 영상만큼은 일단 찍어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세븐틴나잇에 관련된 영상인데 제가 랩비엣의 세븐틴나잇이 출연한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찍는 겁니다.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쇼미더머니처럼 1대1 배틀로 진행이 되죠. 래퍼 대 래퍼의 대결이지만 하나의 곡을 가사를 써서 완성을 시켜서 협동심을 발휘해서 팀워크를 발휘해서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경연입니다. 같이 하는 경연이지만 누구의 퍼포먼스가 더 돋보이냐에 따라서 어떤 래퍼는 살아남고 어떤 래퍼는 탈락하게 되죠. 세븐틴나잇과 함께 경연한 래퍼는 어떻게 읽어야 되지? 로이스 A3A6라고 불리는 래퍼가 있습니다. 네, 로이스라고 할게요. 이 두 명의 래퍼가 협업을 한 냔이라는 곡이 있습니다. 이 퍼포먼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솔직히 말해서 가사를 모르는 제가 봐도 이 공연만 보더라도 승패는 좀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쪽이 좀 더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것 같은 경연이었습니다. 세븐틴나잇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비트였어요. 제가 들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. 특히 다른 팀들, 이제 다른 래퍼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팀 빅데디에 소속된 세븐틴나잇과 빅데디의 관계는 좀 유독 돈독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, 아참, 그리고 제가 한동안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잠시 안 찍었을 때 제가 좋아하던 래퍼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분들의 영상을 못 찍었던 게 조금 아쉬워요. 뭐 허슬랭 라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틈나한 대로 랩비엣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찍고 싶은 영상이 생기면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븐틴나잇과 로이스라는 래퍼가 1대1 배틀로 붙는 경연곡입니다. 냔이라는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!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사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아웃핏부터도 이미 세븐틴나잇의 시선이 쭉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. 근데 저런 머리를 하고 나왔을 때부터 본인이 어떤 음악을 할지가 결정이 딱 돼 있더라고. 딱 시작부터 턴업 되는 비트잖아요. 세븐틴나잇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리듬이야. 아웃핏 진짜 잘 입었어. 어떤 경연을 하더라도 외형도 중요합니다. 실력만큼은 아니지만 중요해요.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지느냐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아웃핏이 거의 릴펌에 가까워서 와, 저렇게까지 좀 파격적인 헤어스타일과 아웃핏을 들고 온 래퍼들도 많진 않았거든요. 잘 선택한 거 같아. 이거 훅이 개체하더라고. 뭐라고 그러지? 난 하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. 이것도 굉장히 중독적이었어. 신발을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착착 보니까 조던 5 왓더를 신은 것 같거든요. 아, 이번 경연에 패션부터도 확실히 딱 돋보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.
딱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니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. 확실히 저는 이런 세븐틴나잇의 스타일이 파리 랩이라고 보거든요. 진짜 파리에는 이만한 플로우가 없는 것 같아. 이만한 목소리도 없는 것 같고, 딱 보면 비트만 딱 들으면 이게 딱 누가 이 비트 위를 날아다닐지가 느껴지잖아. 아, 이거 곡 신난다. 이거는 제가 음원이 있다면 스포티파이로 듣고 싶어. 아니, 이 래퍼가 못한다는 게 아니야. 다만 비트에 어울리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. 더 잘 어울리냐, 이 차이인 것 같아. 세븐틴나잇이 좀 더 잘 어울려요. 솔직히 이런 플로우도 좋긴 좋아. 가사 못 알아들어도 좋긴 좋은데, 세븐틴나잇은 되게 좀 막힘 없었고 되게 좀 빈틈이 없이 벌스를 짰잖아요. 근데 중간에 좀 끊어가는, 이 로이스라는 래퍼의 플로우는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끊어가는 스타카토 느낌으로 이제 플로우를 뱉는 부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, 이 현장에서는 아마 좀 세븐틴나잇의 플로우를 좀 더 우세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. 갑자기 드릴 플로우로 넘어가는 것도 좋긴 좋았어. 여기는 되게 편곡이 너무 좀 신선했어. 약간 좀 라틴 리듬? 스페인 음악 같은 그런 리듬이 나오더라고. 확실히 봐봐, 분위기 전환을 하잖아요. 이젠 뭐 무대를 날라다니네. 이제는 완벽하게 적응한 거 맞죠? 그 훅에서 에이 하면서 이렇게 고음 올라가듯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게 굉장히 캐치해요. 중독될 수밖에 없지. 제가 영상은 안 찍어도 랩비의 에피소드를 다 보고 있는데, 경연곡 중에 현재까지로서 제일 좋다. 잘했어요. 첫 번째 경연은 완전히 잊혀졌어. 그만큼 첫 번째 경연은 굉장히 경직되고 제가 봐도 긴장돼 보이는 게 있었잖아요. 두 번째 경연은 이제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왔어. 제가 세븐틴나잇의 좀 활기차고 재기발랄한 모습을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봤잖아요. 뮤직비디오에서 세븐틴나잇은 가사가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슬픈 느낌이 나더라도 그 본인의 특유의 플로우와 텐션은 절대 죽지가 않았거든. 언제나 그 안에서도 턴업 시키는 플로우들을 가져간 래퍼였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세븐틴나잇이 잘 어울리는 느낌의 곡들이 있어. 들어보면 완전 세븐틴나잇의 맞춤 정장 같은 느낌이야. 그러니까 날아다닐 수밖에 없지. 로이스라는 래퍼가 스타일이 별로였다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제가 들어도 괜찮아. 괜찮은데 괜찮다는 표현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. 지금 둘 중에 하나는 탈락인데 살아남아야 되잖아. 괜찮다는 표현을 떠나서 비트와 내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느낌으로 플로우를 만들었어야 돼. 세븐틴나잇이 훨씬 잘 어울렸어요. 승패는 저는 이미 한 1절 다 듣고는 결정 난 것 같아. 신나는 분위기의 곡에 세븐틴나잇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. 뭐 거의 뭐 적수가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파티 트랙을 세븐틴나잇은 잘한다는 거예요. 이 영상 보고 세븐틴나잇이 상당히 높은 곳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확신으로 좀 변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아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